보는 겁니다. 저는 욕심도 많고 좀 비슷한 성격인데요. 연애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힘들고 하는데 그 전에는 상대방을 바꾸려고 했는데 이제는 제가 생각을 바꿔야 가족들이 편안해지겠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것이 바꾸려고 하는데요. 그런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타인이 변화하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변화하는 게 훨씬 빨리 변화를 느낄 수 있게 되는 생각을 참 잘하신 분이니까 반드시 변화는 일어나리라. 지금 벌써 변화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일어날 것 같으니까 본인을 위한 기도를 위해서 왜냐면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 진단을 하고 있잖아요. 욕심이 많아서 그게 승치가 안 되거나 이러면 그래서 말이 잘 된다 그래서 어떻게 상급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상급심에서 그러다 보니까 화도 나고 그러다 보면 어리석은 행동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본인을 위해서 저는 권하고 싶은 게 금강경을 읽어보시면 금강경요? 네. 네. 금강경은 바로 그 사상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나라는 생각, 너라는 생각, 우리라는 생각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뜻을 들여다 없애면서 나를 그리고 선배시민이라는 단어가 정말 주는 의미도 많고 어르신들이 변화시킬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선배시민. 느낌도 좋아요. 네. 그리고 친구분들이 그리고 그분은 그분입니다. 다른 친구들 그분을 보셨다고 친구는 그게 안 되는데, 그 남자친구가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한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왕이 당신이라고 기왕이 좀